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가뭄이 이어지기도 하는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차근차근 짚어 올라가 보면 결국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뉴미오 센터장을 박여명 앵커가 만난 것 같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찾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늦은 여름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명 평화 걷기 운동에 함께하며 기도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우리는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는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에 엄마 손에 꼭 붙들려서 교회로 나갔던 기억. 네. 그때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나마 만났던 것 같고요. 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때라고 하면 어렸을 적에도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환경운동, 환경교육운동들을 쭉 해오는 가운데 계속 더 그 지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창조에 대한 부분, 생태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저 스스로도 하지 않은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만난 제 선택에 의해서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기독교 신앙 고백에 기초한 환경교육이 한국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90년. 단순히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깨달음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구원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미호 센터장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아픔을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에 수온으로 중독된 물고기들을 먹었던 부모들이 낳은 아이가 중추신경계 장애, 물론 어른들도 그랬지만 낳아놓은 아이가 중추신경계 장애를 갖고 기형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처음 태어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이나 이렇게 동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그곳이 지금 심하게 아파하고 있고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됐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1년도 안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내가 이 과제로 삼아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1982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설립된 이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전개되어 온 기독교 환경교육운동.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2018년 기독교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살림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부터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정원을 회복하는 정원숲 워크숍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미호 센터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의 위기 앞에 놓인 지구를 놓고 아니 실제로 자신들의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그 문제보다는 더 시급한 다른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네.
환경이라고 하는 것, 지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일상에서 꼭 관심을 갖고 그냥 생활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더구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걸 말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참 좋은 그 창조세계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숲일 텐데요. 숲에 가서 혹은 숲까지 갈 시간이 없다면 나무 한 그루 밑에서 좀 짧더라도 긴 시간 동안 뭐 10분, 15분만이라도 온전히 분심 없이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3%의 소금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결코 많지는 않더라도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희망을 본다고 말하는 유미호 센터장. 현재는 한국교회 안에 파송할 환경선교사 훈련 과정을 진행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고 유미호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육센터 살림의 비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살라 하신 그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네,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네. 언제나 냉철한 태도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유미호 센터장. 하지만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금 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어느새 더 깊이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유미호 센터장.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한다는 유미호 센터장은 오늘도 창조세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